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상대원 시장을 방문하면서 어머니와 소년공 시절의 그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읍소하고 눈물을 흘리고 큰절을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했다고 생각,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읍소 작전은 지금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여론을 뭔가 좀 국민 감성을 이용해서 한번 해소해보고자 하는 그런 탈출 작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특검 인사들이 세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재명 후보는 눈물 흘렸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얕잡아보고, 기만하고,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눈물, 읍소 작전을 보면서 참으로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최측근 인사 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가족사 얘기하고 어떻게 형수에게 상욕을 하면서 일륜으로 할수 없는 그런 짓을 했던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의 눈물을 흘려야지.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감정에 호소하고 또 읍소 작전하고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너무나도 얕잡아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